추천드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66탄입니다. 66탄. 자, 이 종목은요, 추천가가 1,500만 원입니다. 자, 그만한 값어치 합니다. 자, 이 종목은요,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추천 종목입니다. 뭐, 강남에 이번에 뭐, 사시는 분들, 삼성전자, 동학운동 뭐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몇십조가 개미들 자금이 들어갔는데요. 그 사람들 정신 나간 겁니다. 이번 급락장에 그런 종목을 사시는 게 아니라요. 이런 종목을 사셔야 돼요. 이런 종목에서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잠시 여러분들한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전에 지금 계속 파워포인트 나오죠. 자, 730일 동안의 수익 근거 자료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직장인들을 위한, 자, 바닥에서 사놓고 그냥 세월만 기다리면 무조건 수익이 나는 종목. 자, 그리고 지금서부터 나오는 거는 전업 투자인데요. 자, 그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천천히 들으십시오. 자, 이 종목은요, 저희 카페에서 2000% 수익이 터졌던 종목입니다. 저희가 완전 바닥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 지금 일봉 차트인데요. 이 바닥에서 매수해서 정확히 2100% 정도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구간에 전량 매도 분석을 내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이 종목은 앞으로 5년 이상 쳐다보지 마라. 그래서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이 종목이 급락하는 겁니다. 자, 서울에 뭐 지방에 뭐땅 부자라든가 아니면은 서울에 강남 아파트 뭐 10억, 20억씩 갖고 있는 분들은요, 이 종목에다가 무조건 올인하셔도 좋습니다. 최하 1000%에서요, 이전에 저희가 수익을 먹었던 것처럼 2000% 수익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을 위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천 금액이 1,500만 원인데요.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무료 추천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다 가르쳐 드릴 거고요. 무료 추천주도 받고, 그리고 환원금도 750만 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동영상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제가 세 번째 운영하는 카페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주식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카페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때 잠재자산이 뭔가, 뭐 서점에서 주식책 아무리 뒤져봐야 잠재자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 잠재자산 정보는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새로운 금융 이론을 창시한 사람이 바로 저고요. 네이버 카페에서 2012년도서부터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카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물려있는 주식이 있다면 잠재자산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 현재가보다 잠재자산이 비싸다. 그러면은 그거는 고평가예요. 무조건 파셔야 됩니다. 잠재자산을 알면 여러분들 바닥도 알수 있고 꼭지 목표가를 알수 있습니다. 자, 잠재자산 정보를 알면 여러분들이 살 종목인가 팔아야 될 종목인가 알수 있겠죠. 회비 얼마 비싸지 않습니다. 한 종목당 5만 원이면은 잠재자산 정보를 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12만 5천 원입니다. 12만 5천 원. 자, 저희는 애초 처음에 이 종목을 추천을 했을 때, 만 5천 원에 추천을 했거든요. 만 2천 원, 만 3천 원, 만 5천 원에 추천을 드려가지고, 자, 요 구간에 추천을 드려서 목표가를 원래 1000%를 잡은 겁니다. 1000%가 여기인데요. 회사 내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게 오버슈팅이 1000%가 더 나왔어요. 그래서 요 구간에 50% 수익 실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홀딩을 해서, 오버슈팅이 워낙 좋은 종목이니까 많이 해서 이 종목이 20만 원이 넘게 올라갔는데요.
자, 제가 이 종목을 왜 1,500만 원을 추천 금액을 잡았냐. 자, 이 종목이 지금 현재의 꼭지 목표가를 치고 이 종목은 무조건 앞으로 5년 이상 하락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구간이요. 이 차트가 지금 일봉 차트인데요. 자, 이번 주에 7만 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현재 8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번 급락장에 이런 종목에다가 올인을 터뜨리면 지금 벌써 30%가 넘게 수익 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완전 바닥을 이번에 잡았다라고 해도 12, 3%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완전 바닥 못 잡잖아요. 그러면 6%, 7%, 8% 먹자고 그 위험한 미친 짓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제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만 5천 원이라고 그랬는데 영업이익이 20년 동안 단한 번도 손실이 나지 않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빵빵합니다. 자, 몇십 년 동안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자, 이런 종목이 이제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과거로 다시 흘러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애초 처음에 12,000원, 13,000원, 15,000원에 추천드렸기 때문에 이제 금융위기가 온다 그러면은요, 이 종목은 다시 15,000원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잠재자산 15,000원까지만 떨어졌다.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다시 12,000원까지는 안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15,000원까지는 떨어진다. 아니면은 이전에 고점이 뭐 대략 22만원 잡고 이 종목이 2만원까지만 떨어진다 그러면 무조건 10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에다가 여러분들이 강남에 20억짜리가 있다 그러면 20억을 배팅을 하면은요, 무조건 200억 기본으로 터지는 종목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 자, 이제 뭐 7만원, 8만원대에서 주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이 금융위기가 안 온다 그러면은 지금 무조건 매수 들어가시면 돼요. 자, 단기 차익 보셨다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금융위기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무조건 이 종목을 딱한 주만 남겨놓으십시오. 한 주만 남겨놓으시고 제 이야기대로, 자, 지금 현재 7만 원을 깨고 내려간다? 자, 7만 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최하 2만 원까지 빠진다. 왜? 7만 원에서 한 토막 반만 나면 그러면은 2만 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7만 원에서 2만 원까지 빠진다. 우리 계산하기 편안하게. 자, 7만 원에서 3만 5천 원이면 반토막 나는 거고요. 두 토막 날려 그러면 7만 5천 원짜리가 2만 원 가까이 내려가는 건데,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도 앉아가지고 다섯 토막, 일곱 토막이 나는데 이 종목이 두 토막밖에 안 난다? 그러면은 금융위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무조건 2만 원 이하로, 지금 이제 7만 원, 8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단기 차익을 보고 넘어갔다가 매수하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셨다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미 금융위기가 온다라는 걸 아시고 2만 원대까지는 절대 사지 마시고 딱한 주만 사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대로 2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서부터 제가 매수 신호를 보내게 될 텐데요. 이 종목은요, 절대 손절을 칠 종목이 아닙니다. 자, 이제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근거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이 보고 계시는 게요. 자, 2016년도서부터 이건 해외 선물입니다. 자그마치 올해까지 자그마치 4년 동안 단한 번도 손실이 없는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은 이거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잖아요. 제가 왜이 수익률을 4년 동안 준비했는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금융, 대공황이 오게 될때 저는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여기 보시면은요. 자, 2020년도 2월 26일 날 바로 이날입니다. 자, 미국 월가 애들이 현물, 주식 현물을 다 팔아먹고 파생상품에다가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배팅을 했을 때 포지션이 엄청나게 변화가 오는 것을 보고 야, 이제 금융위기 시작됐다. 그렇게 글쓴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가 대단히 이상하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장 시작하기 전이니까.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대단히 이상하다.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 쓴 날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증권TV나 유명한 애널리스트들 뭐 유튜브에서 아무리 찾아봐야 저처럼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이렇게 금융위기가 엄청나게, 자, 미국 3대 지수가 130년 만에 급락이 오기 전에 이렇게 정확히 고점에서 찍어내고 금융위기가 터진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시황 분석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 건 바로 이 4년 동안의 수익률 근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압니다. 이거는요, 자, 코스피 종합주가에다가 배팅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미국 월가, 자, 다우지수에다가 S&P 투자하는 거, 그 다음에 국제 유가에다가 투자한 해외 선물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 수익률을 이렇게 내는데 제가 이거를 금융위기를 못 잡아내겠습니까? 자,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네이버에서 카페 운영을 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이라고 나오죠. 자, 왼쪽에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입니다. 자, 마우스를 내리시면, 자,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져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66탄을 추천을 드리듯이 이때에도 자그마치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으니까 잠재자산 대비 5토막에서 7토막이 난 종목을 제가 50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천드린 날짜, 2012년도에 추천드린 날짜, 시황분석 자료, 그 다음에 추천가, 이게 동영상으로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최하 제가 추천드린 종목은 단 한 종목도 하락한 종목이 없고 최하 500%에서 많게는 5600%까지 다 터졌습니다. 이 터진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잠재자산이 원인입니다. 잠재자산을 알면 바닥을 알 수 있고 꼭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몇 편을 보시면, 자, 이 시황분석 자료가 다 동영상으로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오늘 왜 대박이 터지고 이제 금융위기를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이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이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금융위기가 안 와도요 무조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왜? 이미 잠재자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잠재자산이 여기가 목표가인데 여기서 이미 1000% 이상 오버슈팅이 나온 종목입니다. 워낙 회사의 주가가 워낙 재무구조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무겁게 움직이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전부 다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금융위기가 안 와도요 무조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종목을 빼려고 그러면 뭔가 확실한 악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좋은 종목이, 자, 지금도 6-7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종목이 만 원대로 떨어지려고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주 뭐 강력한. 그래서 이게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 이 종목은 무조건 세력들이 하락 유도를 강하게 시킬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1500만 원 내고 추천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자, 단기 차익을 보실 분들은 절대 이전에 전저점을 깨면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부 다 물량을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은요 무조건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을 딱 한 주만 여러분들은 사십시오. 그렇게 해서 금융위기가 오면서, 금융위기가 여기를 깨고 내려갈 때 금융위기가 이번에도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금융위기라는 소리 안 나옵니다. 한참 빠지고 나면 그때 가서 금융위기가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 자, 여러분들 이 종목에 올인하실 분은 저를 찾아오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단기 투자자는 절대 회원으로 추천 안 받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내도 단기 투자하실 분들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전화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제2의 금융위기,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미 이게 4년 전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올해까지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이야기할 때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실력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자그마치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4년 동안 수익률의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금융위기를 준비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회원가입을 하시는데요. 무작정 전화통화 하시는 분, 이런 분은 제가 전화 일체 안 받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들은 전화 안 받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자, 그 대신 문자로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 인연이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립니다. 자, 전 국민 IMF 금융위기 프로젝트. 이제 이 위험한 시기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동종목의 추천 금액은 1,500만 원인데요. 자, 무료로 추천받으면서 사회 환원금도 받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 이 국민기업 관성에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포스트를 써 주시는 분들, 하루에 포스트 5개, 10개, 20개씩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제가 성의가 정말로 감동이 오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이 종목을 무료 추천을 해드릴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사회 환원금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실 분은 국민기업 관성을 이용하시고요. 나는 글 쓰는 거 귀찮고 힘들다. 그러니까 그냥 추천받겠다. 그러신 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대박 주식 시리즈 나를 따르는 자 여기서 추천을 제가 전문적으로 해드리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실 분은요. 010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2173에 5680 문자만 받습니다. 전화는 일체 안 받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돈을 벌수 있는 전업 투자를 하고 싶다. 그다음에 선물 옵션 전문 교육을 받고 싶다. 그러신 분도 010-2173-5680으로 문자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안 받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